이어서 147조 도시형 선택을 보겠는데 이 도시형 선택은 이명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것은 언제 도입됐냐? 이명박 때. 이명박 대통령 때 도입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일단 도시형 선택 때 한 말씀입니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형 생활대를 건설 공하는 사업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 못한다, 이걸 아십시오. 그러면 도시형 생활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도시형 생활택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첫째, 그 주로 역세권 근처 나홀로 가고 2인 가구의 주택수를 충족해주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 직장인들, 대학생들 서울 근처에 살면서 역세권 근처에 살 수 있도록 하고자 이걸 도입했는데요. 역세권 근처에는 땅은 큽니다. 그래서 큰 평수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까. 야, 일단 300세대 미만으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첫째 조건 이거예요. 몇 세대? 300세 이상인 단지를 만들면 도시형 생활택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도시형 땅만 건설해라, 이렇게. 어디다만 한다고요? 도시형. 비도시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야, 그 도시형 생활택이다 하면 각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은 9m 규모로 해라, 이렇게. 그래서 9m. 무엇을 해라고요? 9m 규모 주택으로 건설해라,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돼요. 세 가지. 몇 세대비만? 300세대. 그리고 어디다 건설한다? 도시형. 그리고 각 세대당 전용이 얼마다고? 9m 규모 이하. 9m 규모는 도시형은 다 85제곱미터 이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맞추고 종류는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다. 종류는. 단지 만들어서 단지에다가 10주택을 넣으면 단지형 10주택. 단지 조성해가지고 바로 다세대면 다세, 단지형 다세대. 그 다음에 단지 안 만들고 그냥 땅, 대지 구입해가지고 이렇게 집 올리면은 방 하나, 각각 세대다 방 하나 넣는다. 이거 원룸 주택이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원룸형 주택. 이렇게. 그래서 바로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 있다. 알겠죠? 이 도시형 생활택은 단지형 아파트 없다. 이런 거 아시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 주택 있다. 이때 단지형, 여기 봐봐. 단지형 10주택 만들 때에 이 단위는 도시에 있는 땅이어야 되고, 단지에 따라 300세 미만을 하고, 각 세대당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9m 규모 이하를 해야 되겠죠. 주로 이런 연립과 다세대는요, 방 세대당 두 개씩 넣어줘요. 근데 이 원룸 주택은 방 하나 넣어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고 해서 아까 공부했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계층이 안 돼. 야, 이건 특혜 줘가지고, 여기 고가 땅인데 말이죠. 여기가 여기가 제1종, 제1종 일반 주거지면, 아까 제1종 일반 주거 몇 층밖에 못 친다고 했어? 4층이. 근데 야, 이 두 가지는 특혜 줘버리자. 특혜 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택은 주택으로 5층까지 건축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 몇 층까지요? 5층까지. 그래도 그냥 아파트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룸택, 원택은 네 가지 요건을 다 맞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 몇 가지를 맞추라고요? 4가지. 먼저, 야, 각 세대는 절대 지하층도 설치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각 세대는 독립된 주거 형태가 하나더러 그 현관 욕실 부엌 꼭 넣어주고, 그 다음에 각 세대는 전용 면적을 최고 50제곱미터 이하다. 이게 중요해. 얼마 이하다고요? 50. 그리고 각 세대는 모양새를 욕실 부엌, 욕실 본래 설치한 나머지 공간 하나의 공간을 구사한데 그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를 해도 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것들 알았어요? 이렇게. 자, 그것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사택과 일반주택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를 원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니은 넘어가서 보면 다만 박스 안에 봐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중요표. 이 원룸택하고 원룸택하고 여기 원룸택 원래 전용면적 50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그 50점부터 초과한 거 이거 원룸택 만들 때에
원룸택 만들 때 85층부터 초과한 거 한 세대 넣을 수 있어. 알겠지? 몇 세대 넣을 수 있다고? 한 세대. 몇 층부터 초과한 거? 85층부터 초과한 거.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룸택을 바로 준 주거지라든가 상업지에다 건축한다. 그럴 때는 바로 원룸택과 도시생활택 일반주택 함께 건축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장수면 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뜻인데, 장수면 주택이란 이란 써놓고, 바로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 수리용성의 우수한 주택이다. 그 다음에 부대세 뭐냐? 복리세 뭐냐? 1번, 2번 묶어서 비교. 부대세는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 담장, 주택단, 도로, 건축비, 과하시고, 봉설 5개. 저기 어린이노트 하나, 유치원 둘, 경로당 세, 주민운동설 넷, 근린생활 5개 암기. 그 다음에 기관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지역나무, 통신설, 지방난막설 말한다. 간선시설은 이 주택단지 안에 그런 기관설과 주택단지 밖에 동종의 같은 기관설을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밑에 리모델링이 뭐냐.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오른쪽에 대수원에 따라 줄 것이고 박스 안에 증축 찾아서 두 가지. 네, 주택법상의 리모델링입니다. 이 리모델링 앞에 다 주택법이란 말 강조해놔요. 써놔요. 주택법. 지금 우리는 무슨 법 공부하고 있다고요? 주택법이. 그래,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것은 대수선하고 증축을 말해. 그래서 약자로 리증대, 리증대, 리증대 이렇게 뭐라고? 리증대. 그래, 알겠죠? 근데요,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할 때요, 건축법에 리모델링 용어도 있었어요. 건축법이 이렇게 리증대계까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리증대만 있어. 차이가 있죠? 예? 그래,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화학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조하는 행위를 한다 그랬는데, 건축법하고 달리 주택법은 리모델링이 두 가지 행위다. 뭐뭐? 대수선하고 증축. 알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오면 오른쪽에 대수선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찾아서 증축 줄 거예요. 그래,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단독하고 공동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때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그래서 박스 안에 공동택 찾아 내모쳐 놓고요, 아무데나 하나 찾아가지고 공동택 박스 안에서 찾았나요? 공동택만 적용한다. 공동택. 그 다음에 이 증축이 문제가 돼. 증축은 세 가지가 있어. 기존에 여기 봐보세요.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공동택이요, 바로 공동택을 애당초 신규로 건축해서 나갈 때에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공사 진행하고 끝나면 건축법상 사용승 받아 사용합니다. 사용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규모가 30대 이상이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 들어가서 끝났다면 사용검사 받죠. 여기는 용어가 달라져요. 사용하죠. 그리고 여기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일정 공간 완성되면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택을 법적으로 사용해 나갈 수 있는 시점은 사용 승인 받고 사용 검사 받고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신규 사용할 때에 며칠도 안 됐는데 우리 리모델링 하려니까 리모델링 해주세요. 대수선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은요, 리모델링 하려면 경관수가 차야 돼. 대수는 이렇게 사용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경과돼야 돼. 그리고 증축은 15년이 경과돼야 돼. 알겠죠? 대수선에 따라 써봐. 몇 년 경과해야 된다고? 10년. 증축 아무 데 따 체크해봐. 몇 년 지나야 된다고? 15년.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증축을 한다. 그러면 벌써 15년이 지난 공동택이란 말이에요. 속뜻이. 그렇죠? 15년이 지났어. 그때 15년이 지난 것을
확장공사에서 각 집의 전용면적을 좀 넓힌다. 이걸 수평유치라 하는데 그때 모공땅 막 복도 틀어가지고 공사해서 넓히는 것은 좀 그래. 그래서 한계가 있어. 기존 주거 전용면적이 그 30%까지 허용한다고. 얼마까지만? 30. 근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 조그만 것들은 40까지 크게 좀 확장공사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공용부분이 어린이터 같은 거 뭐냐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법에서 허용하는 법에서 별도로 증축할 수 있어. 별도 공용부분. 문제는 기존에 아파트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 옥상에다 더 올리는 것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이걸 수직 증축하거든.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 이거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해버렸다고 했죠.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했는데 상품 백화점 사고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규제하다가 풀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수직 측정이 가능할 때에 바로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때는 최대 2계층만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다. 그러면 최대 3계층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것 좀 알았어요. 알겠죠?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때, 세대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수반되는데 그때는 종전 세수 대비 100세대다 그러면 15세가 최고다. 15%까지만 허용한다는 거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때, 그 단지에 또 옆 단지에 막 그렇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도로가 부족해서 날릴 거예요. 그렇죠? 세대수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런 대책을 미리 관할 지하층이 강구해야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돼. 그걸 담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그래. 그래서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뜻을 보면 뜻이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것 다 줄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감을 이주수의 집중을 체계로 관리하여 수립한 계획이 뭐다고요? 리모델링 기본계다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주택건설 절차로서 바로 사업주체가 나오죠. 거기에서 사업함에 있어서 우리 민간인들이요 연간에다 줄까 봐 연간 단독대 20% 연간 공동대 20세. 다만 도시형사가 원택 그 밖의 주택 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세대를 함께 거주하는 30세 이상이, 이런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미리 누구한테 등록을 하도록 규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합니다. 대지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지를 할 때 국장한테 등록해. 등록해야 한다. 그따 줄 것이고,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를 한다. 그래, 등록하면 뭐가 된다? 등록 사업자를 해. 이 등록사업자는 민간업체다 이렇게 생각해. 알겠죠? 그래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은 쭉 내려가면은 이네들은 등록하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 써놔요. 국지전공이 국지공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한국도정사 지방공사 공익법 이런 애들 국지공을 하거든. 국지공은 민간 아니니까 바로 사업자 등록 없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대지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공동을 하는 그 지역 직장 주택조합도 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하면 공동사업자로 간주돼서 별도 등록 없이 사업할 수 있죠. 또 이 등록사업자하고 손잡고 공동이라는 고용자가 있어요. 이 고용자도 공동으로 이렇게 손잡고 하면 등록 없이 주택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바로 주택조합이 나오죠. 이 주택조합은 함재가 꼭 나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을 눈여겨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오는데요. 반드시 나오니까 이 주택조합은 세 개 있다. 지역, 직장, 리모델링 있죠. 이때 지역주택조합이 출제가 되는데 바로 지역주택조합은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파하죠. 이때
그 주택을 마련한다 할때 그때 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이거 이해하시고 그런 주택을 마련해서 세입한 것이 지역주택잡이고 직장주택잡은 가 같은 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해서 세입한데 이때 이 주택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의미함과 동시에 때로는 국민주택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기서는 국민주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잡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하나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직장주택잡이다.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잡은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소유자에다 줄 것이고 공동주택 소유자가 진입될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세입한 조합을 말합니다. 이때 가로 2번에 1번에 1번 보면 지역하고 직장주택잡 나와 있죠. 이때 지역 직장주택잡을 세입할 때는 바로 무엇을 받아야 세입할 수 있냐? 인가. 누구한테 가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해산할 때도 해산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 니은을 보면 니은이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중요합니다. 니은을 꼭 알았어요. 어마어마 중요해요. 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할 때 주택조합할 때 주자 앞에다 써봐. 주자 앞에다가 지역직장. 지역직장 써요. 니은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할때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자는 할때 주택 할때 주자 앞에다 뭐 써라고? 그렇죠. 지역직장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박스 안에 있는 요건 두 개를 다 맞춰야 된다 이게. 두개다뭐 갖춰야 된다. 그게 두 개가 뭐냐? 1번, 2번 중요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할 까? 80% 이상. 이렇게. 여기다가 좀 지역주택잡에서 조합주택 질라고 그래. 또 직장주택잡 측에서 조합주택 질라고 그래. 그때 우리 조합 만들도록 조합 설립인가 좀 내주세요라고 설립인가를 시장 군수들한테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인가 받으려고 그래. 인가 받으면 조합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인가 신청서 내려면 여기 땅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류 내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 봐봐. 여기 이게 1만 형태로 합시다. 이땅 면적이 1만. 1만 형태로 보면 여기까지가 8천 형태라 가정해. 8천 형태. 그리고 여기 2천 형태. 그러면 어때? 이쪽에 땅, 이땅 주인, 이 땅, 이 80%에 대한 여기요, 땅 주인들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땅 주인들이 그냥 사용 승낙서 써주겠어? 아니면 매매 대금 얼마 줄 테니까 계약서라도 씁시다. 그리고 바로 일단 계약금적으로 얼마 받아가세요. 다음에 우리가 조합은 더 모집해가지고 돈 들면 그때 잔금 줄 테니까 그때 수익금 넘겨주세요. 이렇게 해야만이 사용 승낙서 써주겠죠? 이렇게. 그래, 이 주택건설을 하려는 이 대지에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8천 정도 땅 주인한테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서 중에서도 이걸 여기 80% 쪽에 여기 20%죠. 이것 중에서도 15%를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15%. 얼마요? 15%. 그러면 1,500 정도. 1,500 정도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땅을 자기가 확보해야 돼. 소유권을. 알겠죠? 그때 바로 조합설인가 내주겠다 이겁니다. 자,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냐? 80. 소유권을 얼마 확보해야 되냐? 15%. 이두 가지 요건 중 하나다, 둘다 맞춰야 된다. 둘다 맞춰야 설립인가 내주겠다. 그래서 설립인가밖에 한 요건이 엄청 강화됐어요, 이번에. 네? 이거 아십시오. 그래,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사용권은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동시 두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주택잡을 설립할 때는 결의증명서를 내야 돼. 결의했다 체크봐. 결의 찾고 증명 찾고 서류. 결의 증명서를 처음부터 내야 설립인가 받아가는데 이 결의 요건이 중요해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도록 설립인가 받아주냐?
바로 1번 주택단지 전체가 10동 있는데 10동을 한 번에 리모델링 하려고 한다.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의결권 및 구분수자와 의결권은 각 얼마냐?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통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가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전체에다가 줄 것이고 3분의 2. 각 동에다 체크하고 가반수. 전체가 더 큰 개념입니까? 3분의 2. 각 동은 좀 적은 개념입니까? 가반수. 그런데 2번 한 동만 리모델링하고 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되냐? 3분의 2. 자, 이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탄생되면 조합이 매도 청구서 팔고 나가도록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잘 나오죠. 이 세 가지 조합을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주택조합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조합 중 무슨 조합의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냐? 직장, 주택조합만. 무슨 조합만? 직장, 주택조합만. 거기다 줄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동함이 설립할 때는 인가 아니라 신고하면 된다. 누구한테?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 이 주택법에서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이것은 이자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특별자치시장, 그렇죠.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 너무 기니까 주택법에서 약자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조합 만들려고 하는데 그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곳이 대지가 바로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설립을 받느냐?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 있는 땅에 살라고 한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시장. 알겠죠? 자, 서울특별시에 살라고 한다 그러면 서울은 특별자치시장이 아니라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알겠죠?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업을 살펴볼 때는 인가받는다 그럼 틀려요? 허가받는다 틀려요? 뭐 한다고요? 신고. 신고 중요합니다. 신고. 이때 군택에다 똥만 하셔봐. 군택에다 넘쳐가지고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 이렇게 써놔요. 무주택 세대원에게만 공급한다 그랬죠? 군택. 그래서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업을 살펴볼 때 조합은 누가 되시냐?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무주택자. 이걸 연결해서 좀 생각해 두시고 밑에 나옵니다만은 자, 주택조합 설명권이라 했죠. 그 박스 보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만들 때 이래야 된다. 어때야 되냐? 1.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은 및 대지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라. 그래야 설립이 되죠. 그 다음에 조합을 모집해서 가야 됩니다. 2번 얼마의 조합이 필요하냐? 지역하고 직장은요 그때 그 2번요 지역하고 직장이 숨어있어. 써봐요. 주택조합할 때 주택조합 있다. 지역 직장.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1000세대면 1000세대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면 500명 이상 모집해야 되죠. 이때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는 임대트로 건설 공부하는 세대는 포함한다 제한다 제해요. 분양주택을 가지고 세대수 계산해서 50% 이상으로 구성한대. 최소한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이 수치 꼭 이해하시고. 근데 무슨 조합은 제외되니까 그런 수의 제한이 없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됩니다. 20명 이상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3번. 이 조합설 민가 신청일 현재 그 가로 건너뜨서 조합설 민가 신청일 가로 건너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평대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만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될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지역 직장 주택조합에 조합되고 싶을 때는 주택이 하나도 없다든가 무주택자라고 그러죠. 오늘 조합설 민가 신청하면 그날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무주택자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무주택자이거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85평대 이하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세대주만 지역 직장 주택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가 투기 과유로 묶여 있는 땅이라면 그때 그 무주택 기간을 더 앞당겨버려. 몇 년 전부터 무주택자야 되냐? 1년 전부터. 오늘 조합사 민가 시청하면 1년 전 앞당겨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주택자야 되지. 바로 그 사회에 유주택자이면 두 주택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또 85점수를 초과하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타합원 중에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까 직장 주택집을 설립할 수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데 설립신고에 그때는 85점수 이하인 주택 가지고 있는 직장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고? 무주택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분 조합수의 제한이 없죠. 그 단지 공동택 천세대면 천세대가 다 들어올 수 있고 뭐 결의 찬사냐 매도 청구 당해서 나갑니다만은 그 공동택의 세대수가 20세대밖에 안 된다. 아니 15세대밖에 안 된다. 그러면 15세대인 아파트 주인들 옆댁 주인들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20명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만약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공동택 소유자 아파트 단지 복리센터 뭐 경로당 아니 경로당 아니라 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라든가 복리센터인 그 근린생활 상가주인 이 복리센터까지 함께 리모델링하자라고 했다면 상가주인도 공동택 소유자도 유치원 소유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밑에 아까 리모델링 주택지 만들 때 결의 요건 아까 했죠. 그다음에 기간 아까 했죠. 리모델링 주택지 만들 때 대순을 한다 그러면 몇 년 지나야 되고 10년. 증축 몇 년 지나야 되고 15년. 그래 10년에 따라 줄 것이고 대순 그렇잖아요. 대순은 10년이 하면 되고 증축은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때 리모델링 주택점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넘어오셔서 주택조합의 해산 문제 나와 있죠. 이번에 이거 생겼으니까 관심을 받으셔야 돼요. 주택조합은 그때 주택조합 할 때 주자 앞에다 써봐요. 지역 직장.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앞부터 늦어도 몇 년이 되니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냐? 바로 3년.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3년이 되기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이제 해산하게 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2번. 이 조합, 주택조합 발기는 바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된 날부터 몇 년이 되냐까지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바로 가입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조합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해야 되냐? 2년. 이것도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 2년을 꼭 중요시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이 조합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는 총회 개최되기 전 7일 전에 미리 조합원 신청 가입 신청에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바로 해산을 결의하거나 사업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청산을 선입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조합 발기는 총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장에서 그 시간에 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154페이지 2번 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위 상실하고 당연히 퇴임치료 됩니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냐? 바로 발기인 자격권을 갖추지 않았거나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 또 발기인 임원 결격사에 해당하면 그런데 그것은 뭐 참고로 보시고 2번이 중요해요. 이렇게 지위가 상실된 발기인 퇴임대 임원이 지위 상실 퇴임 전에 관여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 말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바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원 발기는 겸직이 금지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총회를 보겠는데 총회는 전체 성원이 다 함께하는 그런 최고 의결으로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할 때 조합원이 좀 직접 출석해야 돼. 아무리 바빠도 몇 퍼센트가 출석해야 총회를 할 수 있냐? 10퍼센트. 100명이 있다면 10명이 직접 출석해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하고 안 되고 20명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이게 이제 중요해. 어떨 때냐? 창립총회 개최할 때 하나. 그리고 자금 차입을 총회를 해서 의결할 때.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의 선정 변경,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변경, 공사 계약 체결할 때. 특히 4번 중요표. 조합장, 이사, 감사, 뭐 이네들, 아무튼 임원을 뽑는다. 조합장을 뽑는다. 감사를 뽑는다. 그때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도 얼마가 직접 수수했냐? 20%, 20명 이상. 100명이 조합이라면 20명 이상. 이 말이죠.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무집. 이게 조합, 도시, 주택조합의 양이 엄청 많죠? 근데 다섯 개 질문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좀 보죠. 조합무집에서 가보면 지역동남이, 직장동남이.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설립방안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을 모집해야 되는데, 아까 주택관세 애정세 50% 모집하도 최소 20명 모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모집을 할 때 무조건 모집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하고 모집해야 돼요. 뭐 하고? 신고. 우리 조합을 모집합시다 라고. 이때 신고를 하려면 조건을 충족해야 돼. 대상, 주택건설 대지에 몇 번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을 확보해서 내야 되냐? 50%. 아까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때에 최소한도 이렇게 절반. 1만의 땅에 따 하려고 한다 그러면 5천 정도예요. 땅. 진들한테 가서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 뭐 한다고? 사용권. 사용권을 확보할 때 그 땅 진들 그냥 내주겠어? 매매계약체로 계약금이라도 줘야 되겠어? 계약금. 다음에 만약 이 친구가 약속된 기간에 잔금 안 주면 계약금만 뺏겨버리죠. 그러면 땅 주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때 얼마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조합 모집 신고를 하되 신고가 수리되냐? 50%. 이 수치가 이번에 생겼어요. 중요합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자, 50% 이상 대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정 소청에 모집 신고 들어갑니다.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남을 통과하고 공개 모집 후 이후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을 추구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우리 모집합시다라고 신고할 필요 없어. 재모집 신고는 할 필요 없습니다. 충원 신고도 할 필요 없습니다. 선착순방으로 조합을 모집하면 되지 경제, 공개 모집할 필요도 없다. 신고도 할 필요 없고 공개 모집을 할 거. 아름아름 소개받아서 자격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또 이번에 생겼어요. 니은이. 니은이 박회장을 통해서 생겼는데 조합을 모집하는 자 일자를 약자로 모집주체합니다. 조합을 모집하는 모집주체는 가입 신청자하고 바로 조합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 계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해야 하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을 기재해놓고 있냐. 계약서에는 조합 사업계도 조합원 자격증도 분담금의 또 비용의 납부 예정금의 납부식 납부한 뭐 그다음에 대지 사용권은 소유권 확보 면제 비율 그다음에 조합을 탈 때 환급 방법 시기 절차 이런 것들이 딱 기재되어 있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때 작성할 때 이러하라 해서 무조건 작성하느라 그 가입 신청자가 충분히 그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모집주체가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4번 나옵니다.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돼. 이 사업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합니다. 조합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분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 언제 냅니다. 그리고 지금 대지 세금은 얼마 확보했습니다. 수익권 확보비는 이렇습니다. 조합 탈퇴할 때 가능합니다. 환급 해줍니다. 언제 합니다. 이런 거 다 알려주세요. 이 설명을 해가지고 가입 신청자 이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받아요. 이게 이번에 생겼어요. 그래서 가입 신청자를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 만들 때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강화시켰어요. 주택조 가입 신청자가 이하였음을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자 가입 신청자에게 구입을 한다. 그리고 그 사본을 몇 년간 보관했는가? 이것이 생겼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몇 년 동안 보관한다고요? 누가 보관합니까? 모집 주체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4번. 주택조합의 발기는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걸로 간주합니다. 발기는 가입 신청자 동일한 권리모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은 변경 제한 해가지고 기업, 지역하고 줄 거예요. 직장.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만 받으면 조합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함부로 조합원을 개최할 수 없고 신규로 가입할 수 없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 모집하고 충원할 때는 외가 인정되어서 바로 받아들여도 되죠. 그것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꼭 알아셔야 돼요. 이때
바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의 조합은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언제 하냐? 바로 설립인가 신청 기준하지 오늘 충원할 때 충원되는 그날을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히 조합원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으로 묻지 않고 무조건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조합원 자격 요건을 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들은 주택조합 변경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하면 된다. 이것도 받으세요. 그 다음에 가로 4번 1번 이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반납부터 할 때 주택조합 할 때 주자 앞에다 써봐요. 주자 앞에다 지역 직장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았다면 설립인가 받았부터 몇 년에 주택 건설을 하게 한 절차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냐? 2년. 2년에 신청해야 되는데 지역하고 직장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자분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해야 돼. 알겠죠?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바로 승인 내줄까? 아니죠. 여러 가지 서류가 미흡하면 보완 요구를 해요. 야, 더 이런 서류. 근데 미적미적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 오히려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냐? 아까 3년. 몇 년이요? 3년. 아까 했죠? 3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저기 153페이지 썼었죠. 153페이지, 153페이지 위에서 셋째로 보면 그 지역 직장 주택자범, 주택자범 설립인가를 받는 앞부터 3년이 되나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그럴 때는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렇죠? 3년. 일단 2년에 신청하고 그래 보완 요구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보완 서류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150페이지 2번 공동시행 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사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잘 나와요. 있다 했다가 시험에서는 없다 없다 두 번 나왔는데 있다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4번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자, 업무 대행자. 이 리모델링 주택자 빼고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의 경우 주택자의 또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 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자의 등록사업자 아니면 밑에 2번 공인중개사업자보다는 중개업자 갖다 줄 거예요. 중개업자에게도 조합원 모집 업무를 바로 대행케 할 수 있어요. 대행케 할 수 있다. 그것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쭉쭉쭉 넘어가면은 통과 되겠네요. 넘어가셔서 158페이지 158페이지 7번만 보면 되겠네요. 7번을 보면 설립인가 취소 시장구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이라든가 구성원이 박스 안에 거지 부정화로 설립인가를 받아갔다 들통났다 또 이 여러 가지 명령이나 처분을 내렸는데 위반했다. 그럴 때는 마지막에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그래. 근데 시험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임의적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을 하였죠. 이 사업계획 승인은 먼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장하고 밑에 시도사 대도시장 특광 특특 시장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1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 국토교통부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것은 누가 사업할 때냐? 국가 한국토용사. 국가 할 때 국동남이, 한국토용사 할 때 국동남이, 국토교통부 할 때 국동남이. 그래서 국고기로 통한다. 뭐라고? 국국고. 이거 꼭 알아시고 다음에 통과돼요. 오늘 저도 모셔서 제목 봐봐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때 줄 것이고 제목 오른쪽 페이지. 제목 다 줄 것이고 박스로 들어가서 1. 단독택 30호. 4번. 한호 옆에다 써버려요. 한호 옆에다 점 따당 찍고 50호 이상. 한호 몇 호? 50호. 이거까지 한번 출제했습니다. 한호건 50호 이상 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공동택은 30세 이상. 그러나 1번, 2번. 가나는 50세 이상.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 다음에 박스 제일 밑에 때 하나 써봐.
쓰지 말고 잘 위에다 줄 긋고 말까요? 위에서 셋째 줄 봐봐요. 1만 용태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그것다 체크해요. 그럴 때는 밑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것다 체크해요. 밑에 줄 내려가서.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단독템 몇 호 이상? 30호. 한옥 얼마? 50호. 공동토는 30세 이상, 일장은 50세. 대지는 얼마요? 1만. 이걸 가지고 한번 출제했어. 한옥은 얼마냐? 50호. 대지는 얼마냐? 1만. 이걸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통과해도 돼요. 통과하고 160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나와있죠. 자, 1번 보면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게 주택하고 대지가 있었는데요. 이때 주택은 단독하고 공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지 조성사업이 있었죠. 대지는 1만 정도 이상일 때 사업계획 받았고 공동 30세 이상 또 일정한 경우 50세 이상 단독 30호 이상 한옥은 또 50호 이상 이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었는데 이때 특히 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의 소유권을 미리 확보해야 되죠. 그런데 외해가 있어. 2번. 2번 때문에 지금 보고 있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찾았나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계획서를 시행해서 승인받아서 사업에 들어가도 된다. 그 말이죠. 어떨 때냐. 바로 4번부터 올라가겠어요.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비 매도 청구를 했다. 아까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 해버렸죠. 그때 그네들 거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지분 소유권을 아직 넘겨받지 못했더라도 주택 그 리모델링 공사 할 때 리모델링 허가를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국지공이 있죠. 국지공은 주택법상 수용권 인정돼. 그렇다 써요. 3번은 4명. 4명에게는 주택건설사업하고 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할 때 수용권 인정되니까 대지소유권을 굳이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 말은 땅 주인한테 사용승 나서 받았다는 겁니다. 아직 소유권 매매대금 잔금을 줘야 넘겨준대 아직 잔금 안 줬지만 매매계약이라도 체결해서 계약금 줬으니까 사용권은 내줬겠죠. 이럴 때는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어요. 특히 1번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1번. 이 장소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하는 장소예요.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한 사업장이다. 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 고시될 때만 하는 거죠.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 나는데요. 이 지구 단위계 결정에 따라 여기서 주택건 사업하려고 한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대지소유권 100% 얻어올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래 일단 땅 주인들한테 사용 승낙서만 받으면 돼. 그것도 몽땅 받을 필요 없어. 원체 80% 이상. 얼마요? 80% 이상. 그래 사용권은 내준 친구들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으니까 내줄 수 있겠냐. 그래 80% 이상 받고 일단 주택건설에 들어가서 승인 신청해. 그러면 승인 내줘버립니다. 그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이 사업체가 아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친구에게 야 이제 팔고 좀 나가야겠다라고 매도 청구를 해버려요.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를. 이때 매도 청구는 박스 밑에 3번 나왔어. 그래서 위에 있는 1번에서 가로 3번을 화살표. 박스 안에 아까 이거 지구 단위계 결정에 의해서 주택건 사업한다. 그때 사용권은 80% 이상만 확보받는다. 그렇죠? 그때 반대파에게는 뭐 한다고요? 매도 청구에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네요. 이때 이제 매도 청구는 좀 알아주셔야 돼. 이때 매도 청구는 몇 퍼센트 이상 확보하면 일단 매도 청구를 인정하느냐? 80% 이상. 그런데요. 80% 이상이 아니라 여기 봐봐. 95% 이상이나 얻었어. 사용권 얻을 때게 이 지구 단위계 결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여기 있는 땅 주인들 여기
땅 면적 대비 면적이 깃다면 거의 여기가 1만 종부터 땅이었다. 1만 종부터 중 9천 여기까지가 9,500 제곱미터라 합시다. 9,500 제곱미터 확보했어. 그 이상 좋아. 그래서 이 땅 주인한테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습니다. 여기 친구들은 절대 안 내줘요. 왜냐하면 땅값을 억수로 요구하면서 바로 때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95% 이상의 그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줘, 신청했어. 그랬더니 사업계획서를 받았네요. 생받았던 사업주는 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친구에게 매도 청구를 다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가 됐든 소유 기간이 이 지구 단위계 구역 지정 고시를 기준의 수업에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어도 얼마의 사용권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았던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사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가? 95% 이상. 알겠죠? 자, 몇 퍼센트 이상 얻으면 된다고? 90. 근데요,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사에게 매도 청구하려면은 95% 이상 얻으면 돼. 근데 95% 이상 못 채웠어. 80% 이상은 채웠고 95% 미만 채웠다. 그러면 어때? 여기 반대파에게 매도 청구 다 못해. 이 구역 지정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친구는 알밖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들 걸 제하고 나머지 것만 매도 청구를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몇 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친구도 안 된다고요? 10년. 알겠죠? 그걸 만약 매도 청구한다면은 바로 시가대로 팔고 나가도록 하고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 소장 내기 전에 바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거기서 매도 청구서 1번. 1번에서 알 것은 몇 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체다고 80% 이상. 그리고 매도 청구할 때는 대지 건축까지 포함된다는 거. 시가대로 한다는 거 받으시고 이때 매도 청구함에서 기업 보면은 95% 이상을 확보해버렸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받았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그다지 모든 소유에게 다 매청할 수 있다. 됐나요? 니은 봐봐. 그런데 기억 예외의 경우 기억 예외라는 것은 95% 미만이란 말이야. 95% 미만. 이해돼요? 몇 퍼센트 미만이라고? 95% 미만밖에 못했다. 그러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포함한다. 제한다. 마지막 줄. 마지막 줄. 재해. 그다 체크. 그 자걸 제한 소유자에게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찾았나요? 니은의 마지막. 니은의 마지막. 재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꼴 읽어두셔. 아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한 동의 비율을 확보한 후 그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 동의 비율을 확보했던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 주택자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토지에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듣고 받으세요. 먼저 3개월 이상 협의하고 시가대로 매도 청구한다는 거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로 4번 절차가 나오는데 절차 잠시 자 거기 보면 60일을 좀 받으세요. 며칠이요? 60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면 승권이 며칠이면 답을 주냐? 60일. 이게 여러 번 나왔으니까 받으시고 나면 통과해야 돼요. 넘어가셔서 162페이지. 착공신고 있죠? 1번. 아까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몇 년에 들어간다고요? 5년. 공급일로 할 때는 109는 5년, 209는 2년. 자, 정당한 사유성은 밑에 1년 착수 연장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가로 2번. 바로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지만 209는 설령 2년 안 들어가도 취소 못한다고 그랬죠? 자, 그 정도는 받으시고요. 어느 쪽도 모셔서 사용 검사 파트는 취소 따죠.